정말 미안해. 아니, 당신 정말 무슨 사고라도 쳤어요? 당신이 아이를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알아. 그래서 이런 말하는 게 너무 죄 짓는 것도 알고. 오늘 병원 가서 검사 받고 왔어. 나 아이를 가질 수가 없대. 아이를 가질 수 없다니. 나한테 문제가 있대. 예전부터 느끼고는 있었는데 말할 수가 없었어. 아,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? 아, 그러지 말고 내일 나랑 같이 다른 병원 가봐요. 당신 받아들이기 힘든 거 알아. 하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아. 미안해. 내가 죄인이야. 그런 말이 어딨어요. 나도 이렇게 정신없고 심장이 뛰는데 그동안 얼마나 혼자 끙끙 앓았어요. 그것도 모르고 난 매일 아이 타령만 하고. 내가 미안해요. 당신이 왜 미안해? 내가 이기적이고 내가 나쁜 놈이야. 여보, 나 아예 없어도 돼요. 당신 탓도 아닌데 나한테 미안해할 이유 없어요. 아니, 병원 나서면서 결심했어. 당신만 찬성한다면 아이를 입양하고 싶어. 당신 닮은 예쁜 딸 꼭 키워보고 싶어. 입양이요? 어. 당신 아이를 가지려고 일도 그만뒀잖아. 워낙 사랑이 많은 사람이니까 틀림없이 좋은 엄마가 될 거야. 이번 한 번만은 내 뜻대로 해줘. 살면서 당신한테 다른 거 바라지 않을게. 아, 나한테도 생각할 시간을 조금만 줄래요? 너무 갑작스러워서 아무 생각도 못하겠어요. 미안해요.